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버섯전을 해볼게요. 느타리버섯입니다. 아주 가성비도 좋고 이게 꾸구나 맛있거든요. 느타리버섯이랑 집에 표고 있으면 표고버섯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팽이버섯 쓰시면 되거든요. 저희 집에는 표고가 이게 3개가 있어갖고 같이 섞어가지고 요거는 빨간 색깔 이것도 청양입니다. 청양고추 3개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버섯전을 해볼게요. 느타리버섯은 요 꼭지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잘라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라주시고 야들을 한번 슬렁슬렁 요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해야 됩니다. 버섯을 썰어줍니다. 잘게 잘라줄게요. 잘게. 아주 약하게 잘라서 야들을 한번 돌려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잘게 요렇게 잘라줍니다. 느타리버섯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요거를 쥐고 이렇게 잘게 잘라줍니다. 반찬 어중간 할 때 한 번씩 버섯을 굽어가 드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청양고추 3개입니다. 야들이 아주 날씬하지게. 근데 맵기는 아주 매워요. 독해요. 자, 요거는 잘게 다져줄게요. 이렇게 매우니까 동글동글하게 잘게 다져줍니다. 반죽을 합니다. 전분가루를 한 개, 두 개를 넣어줄게요. 전분가루를 두 개 넣어주고, 그리고 부침가루입니다. 전분가루 없으시면 또 튀김가루를 쓰셔도 돼요. 튀김가루, 부침가루를 섞어가면 또 전이 맛있습니다. 바삭하게. 부침가루 하나, 둘, 세 개를 넣어봅니다. 두 개, 세 개를 넣었어요. 이제 계란.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볼게요. 물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는 이게 원래 반죽 해가 딱 상태를 보고 물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이게 느타리버섯을 씻었잖아요. 느타리버섯에서 또 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반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니까 버섯들이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아가 계란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촉촉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잘 됐네요. 여기서 소금을 약간만 간을 해줄게요.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맛있게 전을 구워주면 됩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적당하게 낭낭하게 둘러줄게요. 이렇게 둘러줍니다. 기름도 너무 없어도 전이 탈 수 있으니까 낭낭하게 충분하게 둘러줍니다. 여기서 한 국자씩 떠놔줄게요. 이렇게 살살살살 다듬어주면 이게 지자리를 잡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끼 밥반찬으로는 좋잖아요. 이게. 자, 적당하게 굽어가지고. 버섯이니까 계란을 밑에 있으니까 온도를 약간 중불로 중약불로 낮춰줄게요. 이렇게 구워줍니다. 자, 한번 비벼줄게요. 달리구나. 아유 노랑노랑이더니 이것도 비벼갖고 한 번씩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도톰하게 굽히네요. 버섯전 이건 도톰하게 굽으면 맛있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굽으시면 됩니다. 원래 저는 3세판 디비입니다. 한 번 디비있을게요. 두 번째 한번 디비 봅니다. 아이고 잘 익었네요. 잘 익었으니까 디비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엔 불이 안 갔구나. 잘 익었네. 이렇게 돌리면서 해주면 됩니다. 맛있는 버섯전이 완성이 됩니다. 헬로미다시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감사합니다.